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정해일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해일은 일요일이고요. 기해년 임신월이자지. 그리고 임신월은 8월 8일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8월 17일이기 때문에 흐름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선 무토 7일은 지났고요. 임수 7일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곧 임수 영향이 2주일 정도 끝나면 본격적인 경금이 들어오겠습니다. 예, 파란색으로 정관식신, 정관정제, 정관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오행 상생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십니다. 예, 여기가 비견과 겁재 자리고 식상의 자리, 재성, 관성, 인성의 자리입니다. 이 방향으로 생해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관성이라고 하는 누르는 힘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들어가니까 본인의 일간을 반드시 알고 건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간별로 보는 운세가 100%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식으로 보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요. 운세는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본인의 일간을 보는 방법은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본인의 일간 찾는 방법, 만세력 보는 방법, 이두 가지 링크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조금 되십니다. 네, 만세력 위에 있는 그 글자 중에 연, 월, 일시 중에 일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위에 있는 한자, 그것이 바로 본인의 일간입니다. 간지와 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갑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일간은 상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 정해일입니다. 휴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늘어나요. 설거지, 집안일, 뭐 그런 일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심부름시키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멀리 다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아이가 굉장히 오늘 활기차요.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 아이 때문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파김치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을일간 분들 볼까요? 본인이 을목일간이다. 을일간 분들은 식신이 사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일요일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병일간 보겠습니다. 예, 병화라고 하고요. 병일간에게는 같은 화지만 음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과 인연을 끊게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일요일에 일하시는 분들 꽤 되시죠? 서비스 업종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평일에 쉬시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일했던 사람, 직장 동료가 될수 있겠죠? 그런 분들과 아예 인연을 끊는 하루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업 파트너라든가, 가족끼리 회사를 경영했을 경우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자, 정화를 한번 볼까요? 정일간 분들께는 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죠. 정해일이니까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아는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요. 또 무책임하고요.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까지 하소연을 하고 사소한 것까지 묻고 오늘따라 귀찮게 합니다. 묻고 또 사사건건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일간 분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예, 멘탈 관리를 위해서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무일간 볼까요? 무토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행을 붙여서 무토분들에게는 음양도 오행도 다른 정해일입니다.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기존에 학업을 하셨던 분들,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이런 학업이나 시험이 중단이 될수 있어요.
어떤 방해 요소로 인해서,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려고 하는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무일간 분들은 기존 어떤 계약건이 해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일간 분들 보겠습니다. 편인이, 음양이 지금 갔기 때문에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아주 비전을 갖고 있었던, 즉 꿈과 희망을 품고 우후죽순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모두 무산이 될수 있습니다. 김빠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관 분들 볼게요. 경금입니다. 경일관 분들께는 음양이 다르고, 예, 정해일은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편이 간호를 한다거나 혹은 자식이 다른 사람들을 안쓰러워서 돕게 되는 하루입니다. 즉,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혹은 경제적으로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신일간 보겠습니다. 신금이고요. 신금분들은 지금 보시면 음양은 같잖아요. 같은 음이라서 오행이 다릅니다. 신일간 분들에게 편관이 되고요. 이 글자가 편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뭔가 부풀려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과장을 해서 외부에 마케팅을 하시거나 SNS에 공유를 하신다거나 조그만 개인 사업인데 마치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 주변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다 보는 장소에 타임라인에 걸어놓는다거나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거대한 법인을 시작을 하셨던 것처럼 있어 보이는 것처럼 과장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일간들 볼게요. 임수입니다. 네, 오행을 붙여서 임수라고 불렀고 임수일간 분들에게 정해일은 현재 오행도 다르지만 음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금전운이 어젠가 제가 좋지 않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좋아요. 반대죠. 뭔가 잃을 뻔했던 돈을 다시 되찾는 것도 금전운이 좋은 날이고요. 액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혹은 길을 갔는데 아주 소소한 뭐 500원이라든가 5,000원이라든가 이런 소액의 현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블로그에 열심히 일기를 썼는데 어떤 블로그 광고 수익이 붙어서 소액에 입금이 되었고 그 소액으로 생각지 않은 공돈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묻어놨던 돈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그것이 본인을 기분 좋게 할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 개수분들. 저는 기토지만 개수분들 뭔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 좀 짠합니다. 음양이 같고 오행이 다릅니다. 음양이 같은 정해일은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약간 돈을 좀 쓰게 돼요. 이날 개수분들은 내가 한턱 쏟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주변 남편 친구분들이던가 아니면 가까운 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분들을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이 어찌됐든 생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지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실 것 같고 그런데 더큰 것이 들어옵니다. 더큰 금전운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큰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소액의 어떤 복권 있잖아요. 15만 원 정도 장을 봐서 집들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복권이 3등 정도가 걸려서 더한 자리가 더 많은 금액을 갑자기 공돈으로 얻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냉장고를 선물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백화점 상품권을 좀큰 금액권으로 얻게 되신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편재가 제왕지에 앉았다는 것은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잃는다기보다는 작은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손해를 보고 큰 것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해봤고요. 일관별 운세는 웬만하면 제가 자정 넘기기 전에 아무리 늦어도 좀 진행을 하고 자려고 해요. 오늘도 자정 넘길 뻔했는데, 어쨌든 밤 11시 조금 넘긴 시간에 녹화를 마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사주 공부나 기초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도 될것 같고요. 당분간은 실강 위주로 좀할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도 지금 제가 생각 중이거든요. 비용 때문에 못 들으셨던 분들, 이것저것 뭔가 헤매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제가 소규모 온라인 강의로 해서 아주 눈높이를 낮춰서 그런 기본 개념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공부 방법과 공부 요령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물론 그 강의 하나만으로 사주가 누구나 소화 가능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잘못된 개념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수 있도록 공부 방법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온라인 강의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제 카페나 밴드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저는 견디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